네, 안녕하세요. 버핏트 조저입니다. 여러분들 잘 계셨나요? 저는 저번 주까지 좀 강의로 좀 바빴고요. 이번 주는 좀 한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도 좀 자주 또 올리려고 합니다. 요 주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가볍게 좀할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제가 좀 시간들이 또 여의치가 않아서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은 라이브처럼 편집 없이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물론 요 주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제가 경험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주제를 좀 선택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취업생들한테 좀 많은 진로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조금 추울 때, 이제 취업 시장이 좀 추울 때 같은 경우가 이제 뭐 12월부터 보통 한 2월에서 3월 때까지는 좀 춥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주제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실제 회사에 다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비수기 같은 것이 있냐, 아니면 뭐 휴가 같은 것들 뭐 자주 있냐, 뭐 이런 질문을 또 하시는 취업생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대표로 있다 보면은 이 직원들이 또 어떤 성과들을 냈는가, 그 성과에 따라서 이제 성과금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급과 관련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이 주제가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했을 때, 저는 이제 모이웨킹 컨설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기업을 다닐 때, 이제 좀 비수기가 있을 때, 특히 이제 컨설턴트는 비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안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1월부터 2월까지는 이제 예산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측정을 하고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제안서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쓰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이웨킹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프로젝트가 없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비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저희가 이제 모이웨킹 인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주를 하는 개념의 이제 상주 모이웨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온고잉 형식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1년 계약들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투입되는 인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 보안 담당자하고 거의 스케줄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꼭 비수기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보안 관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1년 계약 단위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모이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짧게 짧게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2주 아니면 한달 이렇게 계속적으로 로테이션을 돌아가지고 모이킹 하는 인력들 대상으로 아마 좀 이야기를 할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우리가 대기업 보안 담당자 같은 경우는 1월에서 2월까지 예산들을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우리가 돈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될 건데, 거기에 이제 컨설턴트가 들어갈 것이고, 어떤 솔루션들을 이제 사가지고 구입을 해서 도입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들을 하는 부분들이 2월, 늦으면 이제 3월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동안에 이제 모이웨킹 컨설턴트를 당연히 안 받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래서 모이웨킹 컨설턴트는 자연스럽게 그때 이제 비수기 기간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뭐 컨설턴트 대표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머리가 아픈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때 이제 리스크 관리들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요 인력들을 이제 어떻게 또 이제 활용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계획을 미리미리 좀 세우게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잘 나가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수기라고 하는 개념들이 없을 수도 있긴 있는데,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희 회사도 이제 모이웨킹 컨설턴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교육 같은 경우는 더욱 그래요. 저도 이제 강사로서 또 활동을 하게 되는데, 보통 1월 달부터 2월 같은 경우 교육들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사들도 1월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단체로 어디 제주도 같이 이렇게 지인들하고 같이 놀러 간다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로, 요즘은 좀 해외를 좀 자주 나가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같은 경우나 그런 데한 일주일이나 그런 데 놀러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편안한 휴식들을 취하는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달만 좀 고생을 하면은 이제 1월달, 2월달은 충분히 좀 휴식을 할수 있고 여러분들하고 유튜브로 많이 소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모이웨킹 인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뭐 신입으로 이제 들어간다거나 했을 때 이제 비수기 기간 동안에 뭐를 좀할 수가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편안하게 한다면 보통 이제 휴가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 모이웨킹 인력은 보통 뭐 1월부터 한 3월까지는 이제 비수기라고 하겠지만, 그 뒤부터는 정말 정신이 없이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뭐 전반기, 후반기 뭐 가릴 거 없이, 특히 이제 11월, 12월까지는 프로젝트를 막 마무리를 하는데, 지금쯤 보통 이제 마무리가 돼요.
이제 12월 한 초중순 때 마무리를 해야 이제 또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막 합니다. 이게 지금 거의 다딱 끝나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끝나면 이제까지 못했던 휴가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야근을 했던지 아니면 주말에 혹시나 이제 뭐 근무를 했으면 대체 휴가들이 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휴가들을 묶어가지고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한달 동안 휴가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그냥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못 썼던 휴가들 그냥 써라. 그러면 한 15일 정도 휴가, 2주 정도 이렇게 휴가를 내고 하면은 뭐 주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거의 한달 가까이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다면은 내부적인 이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합니다. 내부적인 프로젝트가 일반적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이 내부 프로젝트 진행한다는 것들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까지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이드가 특히 이제 보안 가이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실제 모예킹 인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컨설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가이드를 제시를 하게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자기가 모예킹을 하다 보니까 그때 시기 때 이제 프로젝트를 했을 때도 이제 미흡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가이드가 기존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신규 버전과 관련된 것들은 가이드가 없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그때 이제 프로젝트 할 때는 미완성했던 것들을 완성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신규 취약점과 관련된 것들을 기존하고 이제 갱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고도화 작업, 뭐 이렇게 보고서 고도화 작업,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 아니면은 이제 뭐 자동화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도 업무를 이제 좀 해야 개발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모예킹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파이썬이나 이런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까지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니까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좀 뭔가 자동화를 하면은 좋겠다, 아니면 취약점 진단 같은 경우에도 뭔가 자동화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으면 좋았는데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팀장님께 이제 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안 가이드하고 자동화 업무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좀 이제 고도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돼요. 그냥 놀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냥 회사 가가지고 아 나는 좀 쉴게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겠죠.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취약점 분석을 좀 많이 써요. 보고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건데, 한참 바쁠 때는 정말 정신없을 때는 요거를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는 제가 이제 이렇게 위에 선임이 되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팀 내에서도 최고참이 이제 되다 보면은 이것들을 이제 뭐 그냥 업무하는 과정, 이게 프로젝트에 투입했을 때그 시기 때 이제 팀원들한테 야 블로그 좀 하나 좀 작성 좀 해줘라, 아니면은 이제 뭐 취약점 분석 보고서 요즘 새로운 것도 나왔는데 한번 작성해봐라 하더라도 그런 시간들이 없어요. 사실 개인 시간들을 써가지고 뭐 제가 한번 좀 작성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그냥 진행이 좋은데 다 그렇진 않죠. 프로젝트 하다 보면 피곤하니까 휴식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섣불리 거기에 대해서 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시간대에 이제 이렇게 모아서 쓰곤 합니다. 그래서 취약점 분석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막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제 놓쳤던 부분들, 그다음에 위에서 말했듯이 어떤 신규 취약점들이 나왔어. 특히 이제 익스플로이트 DB 같은 경우나 그런 데를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도 익스플로이트 DB나 그런 사이트를 보고 있다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취약점을 뭐 고객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래서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뭐 여기서 사례들을 보면 이제 스플렁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스플렁크는 이제 통합 로그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 관리자 권한들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취약점이 9.05에서 나왔어. 그것도 이제 10월 달에 나왔던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프로젝트 하는 동안에는 작성하기가 좀 힘들지만은 이제 1월 달 정도에 해서 좀 뒤늦게라도 작성을 해서 뭔가 이거를 이제 블로그, 팀 블로그죠. 개인 블로그 아니고 팀 블로그에다가 저희가 이제 올리면은 그만큼 이제
회사에 대해서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회사의 이제 자산인 거죠. 이런 분석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이제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약점 분석 보고서들을 좀 많이 작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 프로젝트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작성을 해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이제 물론 이제 자기가 이제 공부하고 싶었던 것들, 어떤 신규 트렌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것들도 괜찮죠. 지금 당장은 이제 뭐 블록체인이라고 한번 예를 들으면은 우리 회사에서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이제 모의해킹을 수행한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 히스토리가 없는 거죠. 히스토리 그런 프로젝트가 없는데 앞으로 이쪽이 좀 더 이제 좀 많을 것 같아. 요즘 또 이제 비트코인이 막 뜨고 있죠. 지금 현재 영상을 만들고 시점에서 또 이제 막 이렇게 많이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나 또 블록체인과 관련된 어떤 신규 트렌드들이 딱 튀어 나오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신규 트렌드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팀과 함께 팀원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스터디 시간들도 가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결과죠. 여러분들이 이게 학생이 아니잖아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스터디했던 결과들은 분명히 나와야 하는 것이고 정말로 이게 회사에서 정말 나중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결정을 하는 것은 뭐 팀장님이 결정을 하시던 본부장님이 결정을 하시던 뭐 대표님이 결정하시던 뭐 결정을 하겠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작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많이 결정을 해놓은 부분들이고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공개했던 강의들이나 그런 것들이 신규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제 비수기 때 맞춰가지고 새로운 신규 버전 강의들을 찍어가지고 뭐 유튜브에다 올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온라인 강의를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그런 시간들을 가지겠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모의해킹도 거기에 맞게 동일한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블로그를 좀 담당을 했어요. 저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중에 KPI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블로그를 그냥 전적으로 담당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요 부분이 좀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이제 블로그나 이제 카페 같은 거 운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팀원들이 줬던 것들을 이제 블로그에다 올린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처럼 어떤 보안 뉴스 같은 거나 이제 보안 동향 같은 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제가 자체적으로 이제 블로그들을 올린다거나 이런 과정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책 쓰기를 권했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좀 히스토리가 나중에 좀 많은데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제 책을 한번 써봐라. 근데 저도 이제 그때는 이제 책을 쓴 경험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이었어요. 사실 첫 번째 책이었는데 그냥 블로그 쓰듯이 그냥 책을 써가지고 끝내는 책을 냈긴 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고 머리가 좀 아팠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2년 가까이 걸렸어요.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비수기 때 좀 진행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할 엄두가 안 났어요. 사실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이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사업도 하고 교육들도 이제 강사도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좀 책들을 좀 많이 썼었죠. 그때는 이제 개인 시간을 들여가지고 제 개인 책을 썼던 것이고 이때는 이제 업무 시간 내에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회사 자산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죠. 자, 그래서 이런 내부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것 같고 좀 많이 연계가 되어 있냐면은 사실 이제 KPI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연계됐습니다. 물론 이제 KPI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신다면 KPI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리고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말로 요거죠. 이거를 이제 어떤 거냐면은 말 그대로 회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네가 이제 앞으로 이제 진급도 하고 이제 성과들을 뭐 하기 위한 지표들을 사용하게 될 건데 요거를 이제 KPI의 목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팀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목표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팀 목표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팀장님들이나 이제 본부장님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말 그대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모의해킹 같은 경우는 팀 목표라고 하는 것들이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거의 다 대부분 이제 매출이죠, 매출. 예, 그래서 1년 동안에 우리가 인원이 10명인데 하루 뭐 한 달에 하나의 프로젝트가 이제 목표가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하나의 한 프로젝트가 목표는 한 120개 정도가 이제 되겠죠. 그러면 이제 100개까지는 뭐 그런 어느 정도 이제 비수기 포함해서 100개까지는 이제 프로젝트 뭐 진행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120개가 넘으면은 우리는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가 성과금을 더
많이 가지겠다. 이것들이 이제 팀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이킹 같은 경우는 사실 팀 목표가 뭐 특별하지가 않아요. 특별하지가 않고, 물론 이제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뭐 만약 이제 고객사가 컴플레인, 고객사가 뭔가 불만이 있어. 그래서 컴플레인을 막 했어. 근데 그 컴플레인에 따라서 목표들을 또 진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다. 나중에 이제 고객사들한테 이렇게 설문지를 받아가지고 한 90점 이상의 만족스러움이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잘한 거다. 그것도 성과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팀 목표들을 이제 정하는 것이고, 사실 개인 목표 같은 경우에도 참 머리 아픈 일입니다. 이 KPI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그 내면은 지금 정도에 이렇게 막 써요. 내년도에 이제 우리 내 KPI가 뭘 거다라고 해가지고 보안 담당자도 굉장히 많이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거 모이킹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 목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부 프로젝트에서 많이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 목표 같은 것이 이제 요것들 플러스 이제 좀 그나마 좀 가볍게 성과를 여러분들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나는 그러면 교육을 받겠다. 그래서 교육을 몇 개 정도 아니면 이제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하나의 KPI라고 보시면 되겠죠.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나를 위해서 이제 받는 것도 있겠지만은 팀을 위해서도 받는 거잖아요. 새로운 취약점들을 찾아내기 위한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KPI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KPI 목표에 따라서 요것들이 또 정해지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중에 할 때는 자동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2개월 만에 끝날 수가 있을까? 만약 성과가, 만약 이게 끝나지 않으면은 성과가 안 나올 건데, 뭐 이런 것들도 좀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목표들을 보통 뭐 2주나 이렇게 작게 잡는 경우들도 있고, 뭐 1개월 정도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도 똑같죠. 그래서 내가 이제 팀장님한테 이제 요것들을 뭐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성과의 목표들을 이제 이렇게 리뷰를 받을 때, 나는 이제 일주일에 취약점 보고서 한 개 정도를 작성을 해가지고 1년 동안은 5개 이상 정도는 내가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게 저의 성과로 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제 블로그를 좀 담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뭐 일주일에 한 2개 정도 글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성과로 좀 측정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수기 때 그런 KPI에 대해서 성과들을 최대한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개인적인 시간들을 가지고 또 이제 능력들을 키우는 그런 시간들도 요게 이제 포함될 수가 있겠지만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생, 지금 현재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에도 당장 이제 취업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난 뒤에 그 또 안에서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직급을 위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KPI의 성과가 좋을수록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연봉들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제일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도 제일 좋은 재테크는 연봉들을 계속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돈이 쌓이면은 여러분들 뭐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열심히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들은 연봉이거든요. 근데 연봉들을 어떻게 이제 높이냐라고 했을 때는 회사한테 이런 것들의 성과 지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루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하고도 좀 연관을 지을 수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게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미리 취업 준비생들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